이다영 자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던 이다영 관련 인성글들이 하나하나 폭로가 되고 있어서 점점 이다영 관련된 인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다영 자매에게 피해를 당해서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 가해자 측에서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이 왔고 사과문과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글이 수정이 됐다. 글 수정 전에는 과거 배구 선수단 사진과 그룹 앨범 인증을 했음에도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믿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다영에게 협박을 당하고 학부모가 간식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귀속말로 조용히 처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가해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서 피해자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다영의 경우 SNS에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이다영과 관련된 폭로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네티즌들은 더욱 붕괴했다. 이다영 선수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다영 선수와 남자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에 일반인 엉덩이가 나왔고 이를 언급까지 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DM을 보냈는데 이다영은 이를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끄라고 답장하고 차단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스타에 올라온 개 사진을 보고 삐그리는 튼튼해서 보신탕이 생각나던데 밀크는 말랐다면서 충격적인 댓글을 남긴다. 반려인에게 보신탕을 농담으로 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많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전부터 이다영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저격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지자 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다영은 너네들이 불러놓고 소설 쓰지 말라면서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충격이다. 남의 반려견으로 저괴할 소리야? 근데 신기해 보는 멘탈은 얇은 유리인데 남한테 막말은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피해자도 저 네 명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임. 쟤들한테만 저랬을 리가 없으니. 사실인데 아니라고 했다가 다 튀어나올 걸 처음 터뜨리는 게 어렵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